보라색 머리는 누군지 미스터리한 정체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설아 엄마는 꿈에서 설아를 낳기 전에 천재사과를 먹었어요. 마녀는 천재사과를 준 사실을 알고 설아 엄마를 공격했어요. 그때 나타나서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보라색 머리, 바로 아리엘이죠. 마녀지시구만. 아리엘은 마녀랑 어떤 관계일까요? 설아 엄마를 깨워줬어요. 마녀의 저주는 풀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그게 뭔데요? 그건... 아기는 천재사과를 먹어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될 운명이지만 당신은 한쪽 귀에 청력을 잃을 거예요. 설아 엄마는 설아를 낳고 대신 한쪽 귀에 청력을 잃었어요. 대신 설아는 뭐든 음을 한 번 듣고 칠 수 있는 엄청난 귀를 갖게 됐죠. 오늘은 새 친구가 전화 왔어요. 새 친구, 들어와 볼까? 학교에 새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누굴까요? 남자애들 물을 뿜고 난리가 났네요. 도대체 누굴 봤길래? 남반장, 그 정도야? 아리엘이에요. 아리엘이 학교에 왔네요. 무슨 일일까요? 안녕, 나는 새로 전화하고 온 아리엘이야. 리엘이라고 불러줘. 앞으로 잘 지내자. 리엘이라고 불러주래요. 리엘이. 친구들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저기... 전 전화번호 좀...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데요. 나? 전화가 없대요. 전화 없는데? 이 시대에 전화가 없다고? 전화가 없다고? 야, 미스터리가 다가오네요. 아, 이따 학교 끝나고 뭐해? 학교 끝나고는 왜? 시간 있으면 같이 떡볶이나 먹자고. 나 떡볶이 싫어하는데. 그럼 피자? 떡볶이도 싫어하고 피자도 싫어하는 아리엘. 그런 건 안 먹나 봐요. 샐러드만 먹나? 너 머리색이 원래 보라색이야? 여자애들도 질문이 예쁘다. 쏟아집니다. 너 화장품 못 써? 저녁은 안 먹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비키와 텔라와 설아가 서로 재밌게 잘 지내는 걸 보면서 끄덕끄덕하는 아리엘. 아리엘, 뭔가 서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학교가 아니라 옆 학교로 전화 온 걸로 돼 있네? 어? 우리 학교가? 아니라고? 옆 학교로 전화 갔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리엘은 그럼 이제 우리 학교에서 볼 수 없게 되나 봐요. 아이들은 모두 아쉬워합니다. 그냥 우리 학교로 전화 와. 여기는 비키나 아파트인데요. 이 근처로 돌아다니는 아리엘. 갑자기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군. 다들 잘 지내고 있다고?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학교에 왔었나봐요. 잠깐 여기서 오비킨의 친할머니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이고 더운데 고생하셨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비킨의 친할머니는 블랙핑크 제니머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벗고 하셔도 돼요. 패션의 완성은 선글라스지. 패션을 포기할 수 있나? 할미 머리 봐라. 블랙핑크 제니 머리 했잖냐. 블랙핑크 제니는 이 앞머리를 흰색으로 했는데 할미는 반대로 했어. 여기 검은색으로. 하하, 힙하셔. 힙하신 할머니랑 이천지사과 할머니랑 다른 분이세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전에 이거 처음 보셨죠? 그래서 비키도 엄마가 사와서 먹었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먹으면 안 돼. 천재사과는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치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요. 비키는 천재사과를 먹고 한번 천재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능력을 보이는 천재사과였었나 봐요. 사과마다 능력이 달라요. 리온이도 천재사과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사과 아주 귀한데 쓰세요. 리온이는 어떤 천재사과를 먹었을까요? 리온이는 동물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말이 들려? 그럼 들리지.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구만. 오케이. 태권도장에서 리온이는 리엘이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혼자 앉아있는 친구에게 먼저 말도 걸어주고 같이 유튜브도 보여주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설명도 해줍니다. 천재사과 할머니가 바로 리엘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리엘이는 할머니가... 설아 엄마를 구해준 요정? 천사? 이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과연 정체가 뭘까요? 근데 그때 6학년이 리엘이를 좋아하게 됩니다.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멋있게 고백하려고 하네요. 6학년,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 6학년인데 좋아해. 리엘이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리엘이가 너 주라고 건네주더라? 의기소침해하는 학년이를 위해 천사 리엘이가 준비한 편지. 학년아,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고백 실패.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하네요. 그 편이 나을 수도 있어, 학년아. 천재사가 할머니한테 리엘이 이야기를 하는 오비치. 예쁜 친구가 전화 갔는데 우리 학교 전화 온 게 아니라 다른 학교로 전화 온 거래요. 친해지지도 못하고 이별했어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왜 오비키네 근처를 돌아다니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리엘이는 왜 가난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돌아다니는 걸까요? 할머니 신발이 짝짝이네. 그럼 오늘부터 하루 종일 친절하게 살기 챌린지 시작해야겠다. 하루 종일 친절하게 살기 챌린지를 하는 오비키. 아, 뭐야 이게. 아, 오늘 친절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참 행운아인가 봐. 어머, 웬일이야. 우와, 1등 챌린지 상품이 운동화였어? 좋아요. 운동화를 받은 오비키는 할머니에게 건네줍니다. 할머니 선물이요. 선물? 이제 할머니 이거 신고 다니겠다. 딱 맞네요. 신발 줬으니까 나도 선물. 오, 착한 일을 했더니 천재사과를 받게 되었네요. 그래요? 천재사과? 진짜 선재사과. 할머니 저 이사가 맞고 진짜 시험 100점 맞은 적도 있어요. 오비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네요. 100점 맞기도 하고 다른 엄청난 능력이 생기기도 하지요. 엄청난 능력이요? 그래서 천재사과인가? 천재사과, 능력사과예요. 착한 사람은 그 능력을 착한 곳에 써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나쁜 사람은 그 능력을 나쁜 곳에 써서 세상을 망가뜨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쁜 사람한테는 할미가 안 팔아요. 하하, 진짜요? 오, 나쁜 사람한테는 할머니가 안 판대요. 좋은데 쓰세요, 학생. 천주사과를 네. 좋은 일에 쓰라는 리엘. 네. 천주사과를 먹은 오비키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우, 손이 이상해졌네요. 봤죠? 방금 손에서 파란 거 나오는 거. 오비키가 이상한 사람에게 끌려가요. 오, 남반장이 구해줍니다. 저 납치범도 사실 숨겨진 정체가 있는데요. 그 정체도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남반장 얼굴에 피가 났어요. 피가 난다고. 이거 어떡해, 나 때문에. 상처가 깨끗하게 사라졌어. 남반장의 상처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오비키 손에서 뭐가 나오죠? 그때 6학년이 리엘이가 이쁘다, 설아 누나가 이쁘다 하고 야, 있는데 리엘이가 더 예뻐. 아니야, 설아 누나가 더 예뻐. 아리엘이 지나갑니다. 아리엘 누나다. 안녕 리엘아. 안녕 리엘아. 아리엘한테 인사하라고 시키는 오리온. 나 기억하지, 6학년. 하, 진짜. 야, 뭐해? 왜 이렇게 한숨이야? 6학년이 아리엘 누나 좋아하는데 지금 만났대. 그래서 빨리 인사하라 그랬어. 아, 안녕. 오랜만이네. 좋아하는 이상형이 누구냐고 물어봐봐. 나? 아리엘이 좋아하는 이상형은 누굴까요? 착하고 배려심 있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착하고 배려심 있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오 리엘이. 리엘이는 떡볶이랑 피자를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햄버거 좋아해? 과연 햄버거는 좋아한다고 할까요? 나 햄버거 좋아해. 오, 햄버거 좋아한대요. 6학년. 올. 6학년은 리엘이와 같이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선택받은 자네요. 사실 미스터리가 싫었던 게 아닐까요? 6학년. 오. 재밌다 재밌다. 이거 먹어도 되는 종이야. 엄청난 사실 알았는데. 먹어도 되는 종이. 엄청난 사실이 뭘까요? 이 종이에 러브레터를 써서 보내면 사랑이 이루어진대. 이 종이에 러브레터를 쓰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에이, 거짓말. 진짜? 리엘이라고 쓴 6학년. 야, 근데 이 펜으로 써도 되는 거야? 이거 먹어도 되는 펜이야? 식용펜. 나도 이거 아리엘한테 줘야 되는데
잘 줄 수 있을까? 리엘이한테 잘 줄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어, 학년이? 어, 저... 어, 이렇게. 고백, 대, 실패. 이게 아닌데... 꿈에도 나타나고 할머니도 됐다가 초미녀 전학생도 됐다가 하는 미스터리한 아리엘.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사과는 또 어디서 가져오는 거고요? 이런 미스터리한 비밀들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에서 공개될 거예요. 많이 기대해주세요.